원하는 유튜브.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됐어. 사장님, 조깅에 조가 아침 조가 아니라는 거 아셨나요? 진짜? 그거 참 대단한 일이야, 글쎄. 조깅에 조는 좋다. 조란다. 야란하지 마시고 그냥 나가 TV 자십시오. 나츠에 뭐예요? 오랜만에 나 신났는데 좀 더 나랑 놀자. 나츠에 생각하게 되지 않아. 나가서 접시다. 공주님. 공주님. 예. 공주님. 뭐요? 저 지금 방송 중이거든요. 어쩌라고요? 저 오늘 무슨 날인 줄 아세요? 1주년이시네요. 어떡하라요, 제? 네가 그렇게 소문을 내고 다녔잖아요. 그래서 축하 메시지를 들으러 왔어요. 축하해. 그게 다예요? 여보세요? 1주년이라서 축하해. 행복했으면 좋겠어, 앞으로도. 진심이 안 묻어나는데? 방송 대박 났으면 좋겠다. 이미 공주님은 대박 난 사람이니까 그런 말 할 여유도 있겠지? 나는 학고라서 대박 날 일은 없겠지? 너무 슬프지? 그건 너무 슬픈 일이지? 아, 부정 안 할게. 한 병 맞았어? 공주님 울지 마요. 은별아, 너 그때 나한테 20만원 빌려갔던 거 기억나 혹시? 엄마, 나 빚 갚아야 돼. 미친. 야! 아니, 어쩌다가, 아니, 내가 미안해, 내가. 아니, 내가 미안해, 내가. 누가 우리 은별이 교복 입은 거 싫어했어? 누가? 다 싫어했어. 다 싫어했다고? 너 투수들 마음 몰라? 사실 존나 보면서 훅훅 됐는데 말하기 쪽팔려서 아! 교복 입은 거 별로예요 은별님 했는데 마음속으로는 전부 다 은별 찐 교복 입은 거 너무 예뻐 이러고 있었어. 내 다리 보고 토악 질렸어. 아, 토악질 한쪽 한 은별아, 한번 들어볼래? 자, 일단 첫 번째. 너 1주년인데 지금 이까지 왔다? 너 트위치 파트너에다가 팔로워 2만 명에다가 지금 400명이나 보고 있는데 1주년에 이만큼 성공했다고? 말이 안 되는 거야. 그리고 잠시만. 만 원 감사합니다. 이거 봐봐, 와나나님 때문이라고 해도 그거를 약간 쪽쪽 빨아먹을 수 있는 사람도 몇 안 돼. 와나나가 누가 밀어줘도 성공 못하는 사람들은 다 성공 못해. 이건 팩트야. 그리고 두 번째로, 너 빚 갚을 수 있어. 진짜? 갚기 쉬워. 네가 1년에 1억을 벌면은? 갚고? 나머지 XXX로 냠냠쩝쩝 밥 먹으면 얼마나 좋아. 맞지? 어떻게 벌어? 그러면 5천만 벌자. 1억은 안 되니까. 살아? 왜 사냐고? 나 병신이야. 간에 오빠도 나보고 사람 너무 잘 믿는다고 병신이라 그랬어. 너 사람 너무 잘 믿어 사람한테 대인 적 있어? 대인 적은 없지만 손절당한 적 있어. 내가 답답하게 굴어서 손절당했어. 그럼 답답하게 안 굴면 되잖아. 고치면 되지 그러면. 나 답답해? 봐봐, 너의 문제점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잖아. 그러면 답답하게 굴지 마. 고쳐. 그거는 사람들이 말해주지 않을까? 오빠도 몰라? 난 너 답답하게 안 느꼈는데? 진짜? 답답하다고 느꼈던 적은 없어. 넌 그냥 바보야, 은별아. 답답한 거 없어. 다행이다. 다행이야. 그럼, 야, 난 너 절대 손절 안 하지. 야! 야, 너 주먹 그냥 손 뻗어, 빨리. 카메라에다. 빨리. 야, 주먹 한번 부딪혀, 서로. 야! 피스트! 야! 렛츠 고! 야! 아! 아! 씨발 왜 때려, 씨. 나 친구잖아! 나 친구잖아! 맞지? 트위치 최고 인싸 누구야? 김은별! 김은별이지! 왕가슴! 섹시 야. 절정!
채팅창 봐봐. 김은별. 김은별. 야 채팅창 봐봐. 난리 났어. 야 채팅창. 야 최고의 인사 누굽니까? 김은별. 김은별. 야 미쳤다. 김은별 인기 좋아하는 것 봐. 맞지? 그래서 은별아. 안 되지. 왠 줄 알아? 왜? 변기가 섭섭해 하잖아. 어? 변기가 섭섭해. 빨리. 뭐 천재야? 빨리 다녀와. 나 갔다 올게. 다녀와. 전진. 빨리 가! 예,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. 그 사원님들.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생활도 좀 많이 해봤고 뭐 회식도 많이 왔다 갔고 또 크리스마스 때 뭐 여섯 명의 스트리머들한테 술 취해서 전화를 받았던 경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올 때 좀 더 우쭈쭈 해줘서 기분 좋게 방종을 시켜주자고. 온다 씨발 저 미끼네 저거. 은별씨 지금 뒤에 멍멍이들 보여요? 잠 온대. 근데 같이 자대. 그러면은 자야겠어요? 안 자야겠어요? 자야겠어요. 그럼 잡시다. 그럴 순 없지! 논리적으로 한번 따져봐. 왜 그럴 수 없어? 오늘은 1주년 기념 4시간 오프타임을 채울 생각이었지! 하지만 3시간이 지난 지금 너 1주년 지났어! 너 1주년하고 하루야 이제! 맞아 아니야? 맞아. 그러면 자야지. 알았어. 방송 꺼! 노래 한두 곡만 듣고 끌게. 진짜? 약속! 약속했는데 진짜 안 한다? 그러면 손절이야. 두 곡 듣고 방종? 얘기할 수 있어? 아! 야 씨발! 그러면은 너 나한테 거짓말 하려고 그랬던 거야? 아 그건 아니지만. 야! 나도 섭섭해! 너 나한테 거짓말 하려고 그랬어. 두 곡 듣고 방종 안 하려고 했어? 나도 섭섭해! 그렇지. 그래. 고마워. 은별아 1주년 축하해. 안녕. 두 곡 듣고 가라. 아빠.